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취나물을 우리가 이제 데치는데 이 취나물을 몇 분 데쳐요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참 곤란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계절에 난 취나물이냐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이 틀려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봄치잖아요. 네네. 이거는 1분만 데치시면 돼요. 1분? 네, 자 그런데 이제 가을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조금 취나물을 한 5분 이상, 한 7분까지도 데쳐주셔야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새순은 조금 부드럽고 네. 조금 자라면 억세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 약간 취나물이 데치는 시간이 틀려지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분 정도 요새는 1분만 이거 2분 데치니까요 물러졌어요. 나물이 제일 허망할 때가 왜 이렇게 물러진 나물 먹을 때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물은 이렇게 1분 정도만 데쳐서 더 이상 무르지 않도록 찬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꽉 짜줄게요. 네, 자 이렇게 꽉 네, 자 요 정도 이제 이렇게 돼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요 지금 요거 지금 조갯살. 조갯살이에요. 요 조갯살도 몇 초만 데치시면 되냐면 네. 자, 요거 이렇게 데쳐가지고 살짝 30초 정도만 데치시면 네. 돼요. 아. 조갯살이 들어갔는데 뭐 네. 바지락 같은 조개류가 또 여자들한테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바지락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이 복부 지방이 이렇게 쌓이는 걸 많이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중년에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막 그 근육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근육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주 대표적으로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이 높은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양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단맛 나는 게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매실청 약간 넣을게요. 네 매실청. 네, 매실청. 맛술도 약간만 넣을게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된장 무침 해드릴 거예요. 자 된장이에요. 된장. 그다음에 짜잔 요거 뭐냐면요. 그 뭐예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 자, 이게 약간 들어가면 굉장히 된장이 순화되면서 부드러워져요. 아, 나물에다가 마요네즈를 네, 이게 오늘 꿀팁이에요. 나가서 드시는 거는 부드러운 나물의 맛이 아마 요걸 거예요. 네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마늘 약간만 넣을게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깨 약간 넣을게요. 그다음에 요거 짜잔, 뭘까요? 아, 참기름. 아, 네, 참기름. 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풀어주면 오늘 된장 양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은 된장 양념을 하지만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얼큰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데친 나물은 바락바락바락바락 조물조물조물 요렇게 해서 묻혀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넣을게요. 자, 요거 이제 조물조물 요렇게 묻혀주시면 그 취나물에다가 감칠맛 나는 조갯살, 그다음에 대추까지 넣어서 했으니까 한번 맛보실래요? 자, 이렇게 네.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네.